네, 안녕하세요. 제가 브이라이브가 처음이어가지고 지금 너무 많이 떨리는데요. 일단 지금 써주시는 댓글들 읽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브이라이브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댓글을 보려고 하는데 잠시만요. 아, 된다. 된다, 된다. 갑자기. 가로로 봐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소리는 잘 들리시나요? 지금 댓글을 많이 달아주고 계시는데 정말 빠르네요. 아, 보고 싶었어. 렉이 심한 것 같아요. 렉이 심한가? 보고 싶었다고. 그러니까요, 너무 오랜만이죠. 그래서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 또 이렇게 브이라이브로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아, 자꾸 끊긴다고 하시네. 이서연님이 앞으로도 라이브 자주자주 해달라고 하셨는데, 네. 좀 이렇게 자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빠르네. 파크님이 요즘 뭐하고 지내셨어요? 그랬는데 뭐 다들 그러시겠지만 저는 요즘 집순이 생활을 만끽하고 있고요. 쉬는 동안 재밌는 드라마, 영화 많이 많이 챙겨보고 있습니다. 다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제가 브이라이브는 이렇게 단독으로 진행도 하고 소통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 익숙치가 않아서 많이 버벅거릴 것 같아요. 그래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 조금 점점 더 익숙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서민규님이 제 이름 불러주세요. 네, 서민규님, 안녕하세요. 최현서님이 어색하다고. 그니까요. 아직 어색하죠? 이게 저희가 나름 소소하게 이렇게 이제 좀 짜여진 코너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들어가면 이제 좀덜 어색할 거예요. 지원 언니, I love you 님이 한 달째 방콕 중이라고. 그니까요. 요즘 방콕하느라고 다들 너무 답답하시죠? 이제 날씨도 풀렸는데, 우리 다들 집에서 조금씩만 더 힘내서 버텨보도록 합시다. 화이팅! 신승민 님이 저도 이름 불러달라고. 신승민 님, 안녕하세요. 다들 차기작 언제 하냐고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얼마 전에 데뷔 10주년이었는데 그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여러분들과 라이브로 소통할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떨리는데 어색하지 않게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주년 축하해 라고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헤이, 무슨 드라마를 재밌게 보셨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제가 최근에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를 다시 정주행을 했는데 다시 봐도 정말 감동적이고 기억에 많이 남는 드라마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지민님이 긴장하지 말라고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댓글 많이 보내주시고 하면 제가 이걸 읽으면서 좀 긴장이 많이 풀리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보고 싶다고 많이 해주시는데 너무 오랜만에 인사를 드려가지고 죄송하고 또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 마음입니다. 소탁구리님, 언니 저 마스크 끼고 공부 중인데 언니 얼굴 보고 힐링 됐어요.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끼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시겠다. 최나연님이 언니 제 이름도 불러주세요 유유유 이렇게 하셨는데 반갑습니다. 내 사랑 김딩딩님, 언니 명주도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집에서는 주로 뭐해요? 집에서는 주로 드라마, 영화 이런 거 많이 보는 것 같고 대체로 좀 집에서 늘어져 있는 걸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요즘은 날씨도 많이 풀리고 그래서 창문 열어놓고 바람 맞으면서 이렇게 누워있으면 그렇게 힐링이 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좋습니다. 정말 빠르네요. 파이팅 리탄! 파이팅 리탄! 한번 외쳐달라고 하셨는데 파이팅입니다. 여기 지금 글 써주셨는데 방송 시작 전부터 300만 개가 넘게 하트를 눌러주셨다고.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좋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지금부터 좀 즐겁고 좋은 시간 우리 같이 보내보아요. 오랜만에 만나는 만큼 서로 어떻게 지냈는지 근황을 좀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집에서 지낸 생활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저는 쉬는 시간 동안 또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좋아하는 음악도 듣고 그동안 못 봤던 드라마나 영화도 몰아서 보고 가족들이랑도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께 빨리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지금 이거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이 근황을 어떻게 지내시는지 저렇게 보내주셨다고 했는데 이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뒤집어야 되네요. 시옹님의 사연입니다. 발음 너무 센가요? 지원 언니, 5년째 언니만 바라보는 팬이에요. 저는 음악교사가 되기 위해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어요.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는 지금이지만 언젠가 빛볼라를 기대하며 열심히 달리려고요. 언니는 제 수험생활의 한 줄기 빛이에요. 자주 소식 전해주세요. 애정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5년 동안 또 이렇게 응원을 해주셨다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음악교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 친구도 임용고시를 준비했던 친구가 있는데 정말 힘들고 고생스러운 시간들이더라고요. 많이 지치고 힘들겠지만 또 그렇게 노력하는 만큼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옹님 너무너무 응원하고요. 꼭 음악교사가 되어서 어린 친구들한테 좋은 선생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응원해요. 저도 애정해요. 그리고 김딩사랑단님의 사연입니다. 이거 제가 읽기가 약간 민망한데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검색창에 김지원 검색해서 새로운 소식이 있나 확인합니다. 점심을 먹고 지원씨 작품들을 복습하다가 저녁을 먹습니다. 저녁을 먹고 팬들이 올려주는 사진을 보다가 잠에 듭니다. 한국인이라면 밥과 김지원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애정 가득한 글을 보내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하루를 저로 또 다 채워주신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또 이렇게 점심을 먹고 작품을 복습하신다고 하니까 복습할 수 있는 작품을 많이 많이 찍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한국인이라면 밥이죠. 이렇게 감사한 글을 보내주셨는데 근데 이런 글들이 사실 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받을 일이 많이 없으니까 되게 감동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읽게 되네. 다음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지내시는지. 헤스티아라는 님의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이직을 위해 토익 공부를 하고 있어요. 퇴사하고 딱 일주일 쉬었는데 그 일주일 사이에 퇴사 버킷리스트 1번이었던 배우님 작품들 정주행을 마치고 곧장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책상 앞에 앉으니까 공부랑 낯가림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치 공부 다 하면 포상으로 하이킥 한 편, 태양의 후예 한 편, 아스달련들이 한편 하면서 저를 다독이고 있답니다. 특히 취준생 입장에서 동병상련인 에라한테 많이 위안을 얻고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꼭 에라같이 자기 분야의 짱짱한 실력자 되라고 응원 한마디 부탁드려요. 세상에, 토익 공부도 하고 계시는 거. 다들 요즘 공부하시고 준비하시고 너무 힘드시겠어요. 바쁜 생활에. 근데 이런 바쁜 일상 사이사이에서 또 저의 작품으로 힘을 낸다고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죠. 에라가 또 취준생 분들이 공감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에라 대사 중에 좋은 대사가 있는데 넌 돼. 누가 뭐래도 무조건 넌 된다. 이런 대사가 있는데 이거를 꼭 헤스티아님한테 해드리고 싶습니다. 꼭 될 거고요.
원하시는 바를 다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좀 더 힘을 내시고 앞으로도 포상으로 볼 수 있는 작품을 조금 더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라 그러는 거야? 너무 긴장돼서. 다음은 은서님의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너무 바래왔던 배우님의 깜짝 라이브 방송 소식을 듣고 사연을 작성하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손은서라고 합니다. 개학이 연기되고 방학이 길어지면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집에 있는 걸 너무 좋아하지만 벌써 몇 주째 집에만 있으니 점점 나가고 싶네요. 요즘은 개화 시기와 겹쳐 예쁜 꽃들이 피어나고 있지만 아름다운 풍경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속상하고 아쉬워요. 그래서 집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틈틈이 배우님의 영상도 보면서 하루빨리 이 사태가 잠잠해진 날을 그리고 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처럼 모두가 이 상황을 이겨내어 봄 내음도 한껏 느끼고 푸른 하늘도 바라보며 그렇게 따뜻한 봄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때까지 지원 배우님도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응원할게요. 우리 존재 화이팅! 이라고 보내주셨는데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하셨죠? 근데 그걸 어쩜 이렇게 예쁘게 잘 써주셨는지 예, 그니까요. 요즘 날이 굉장히 따뜻해지고 있으니까 저도 집을 너무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바깥에 좀 나가고 싶다, 꽃을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모두 좀 힘을 내가지고 정말로 이 사태가 잠잠해지는 그 날을 그리면서 마음껏 만끽하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은서님도 건강 조심하시고 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존재 화이팅입니다. 군인재성님의 사연 읽어보도록 할게요. 누나 안녕하세요. 저는 국방의 의무로 군 복무 중인 평범한 22살 팬입니다. 이번 브이라이브 때 사연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헐레벌떡 폰을 잡고 사연을 쓰고 있어요. 군부대에서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몰랐어요. 최근 생각나는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전 교육 시간에 미니게임을 했어요. 5명 정도가 일자로 서서 5초씩 제시어를 그림으로 그려서 맨 뒷사람이 맞추는 게임이었어요. 태양의 후예가 제시어로 나와서 전 5초 만에 딱 윤중이님을 그려서 넘겼는데 틀렸어요. 나중에 맞춘 팀들을 보니까 태양 하나에 그 졸라맨 하나 있는데 그걸 맞췄더라고요. 그거 보고 저게 더 알아보기 쉽겠구나 싶더라고요. 나중에 기회 되면 5초 윤중이님 보여드리고 싶어요. 군대에 와서 태양의 후예를 다시 보니까 밖에서 보는 것과는 느낌이 또 다르더라고요. 군대에 와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피부관리도 하고 있어요. 군대에서 피부관리가 너무 힘든 것 같지만요. 저희 PX에 누나 사진이 걸려있어서 갈 때마다 보고 있어요. 김지원 골드크림. 부대 아니고 휴가도 못 나가서 말씀드릴 게 별로 없네요 라고 했는데 정말 이렇게 재밌는 일화를 써주셨어요. 이거 정말 궁금하다. 5초 윤중이님은 어떤 그림일까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보내주시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군대에 가면 또 피부 관리 이런 거 얼마나 힘들 거야. 또 햇볕도 너무 세고 추울 때 너무 춥고 더울 때 너무 덥고 저도 길게 이렇게 입어본 건 아니지만 촬영할 때 정말 짧게 군복을 입으니까 정말 입었을 때 더울 땐 너무 덥고 추울 땐 또 너무 춥고 그렇더라고요. 재성님 건강 잘 챙겼으면 좋겠고 PX에 가서 김지원 골드크림 많이 사용하시면서 피부 관리도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군 생활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깽님의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김지연 배우님의 팬인 깽이라고 합니다. 2018년 고1 때 팬이 되었던 저는 고3이 되었어요. 올해 코로나로 인해 자습도 취소되고 개학까지 미루어져 신기한 3월을 보내는 중이에요. 요즘 저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입시 스트레스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가고 싶은 대학과 학과를 가기엔 제 성적이 부족하지만 합격하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노력 중이에요. 노력하니까 실제로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제가 저의 반 국어와 사회 1등이에요. 칭찬해주세요. 언니에게 칭찬받고 싶어요. 그리고 너무 공부만 하면 삶에 낙이 없으니 그럴 때마다 언니의 출연작도 보고 있어요. 여태까지 가장 많이 본 것은 태양의 후예인 것 같아요. 10번 넘게 봐서 이제 대사도 거의 외웠습니다. 또 요즘 수능이 끝나면 뭐 할지에 대한 계획도 세워봤어요. 펜싱이랑 춤 배우기, 가야금 다시 배우기, 엄마랑 스페인 여행, 운전면허 따기, 중국어 시험 보기, 세계사 공부하기, 김지연 언니 만나기, 앞으로 더 추가하려고요. 언니께서 만약 제 사연을 보신다면 수능 끝나고 무엇을 하는 게 좋을지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저의 이야기만 한 것 같아요. 언니의 근황도 매우 궁금합니다. 궁금해하면서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수능을 보고 나서 이렇게 많은 계획을 또 세우셨구나. 되게 부지런한 편이신가 봐요. 수능을 끝나고 무엇을 하는 게 좋을지 추천해 달라고 굉장히 많은 또 계획이 있으시니까 저는 깽님이 좀 휴식을 취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수능을 보느라고 또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 거야. 그러니까 좀 하루 정도는 고생한 나를 위해 그 스스로 그 취하를 해주면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과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와 그렇게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루에 행복한 완벽한 휴식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아마 다시 힘을 얻어서 이렇게 계획하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너무 힘들지. 아 그리고 맞아, 국어와 사회 1등이라고. 이게 사실 노력을 정말 많이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앞으로도 좋은 성적을 계속 거둘 수 있을 겁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근황을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들 엄청 부지런하게 또 이렇게 목표를 세우면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고 계시네요. 그리고 그 사이에 틈틈이 저를 많이 응원해주시고 또 저의 드라마도 많이 예정해주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렇구나. 이틀 남짓한 시간 동안 200분이 넘게 사연을 보내주셨다고 들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저희가 이렇게 소수의 분만 이제 선정을 하게 되긴 했는데 시간상의 관계로 저희가 보내주신 것은 다 확인하고 제가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지원님이 언니 가장 좋아하는 색은 뭔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저는 무채색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복을 주로 다 뭐 하얀색, 검은색, 뭐 회색 이런 옷들이 주로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노란색을 입은 이유는 봄도 오고 또 여러분께 예쁜 화사한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노랑노랑색으로 입어보고 왔습니다. 또 댓글을 조금 더 읽어볼게요.
아, 지원 언니, 세젤리님이 언니 머리 왜 자르셨는지 궁금해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아시는 분들도 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 공백기에 뭘 할까 하다가, 그래. 작품을 할 때는 이렇게 머리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해보고 싶었던 헤어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히피펌을 해봤어요. 근데 이렇게 꼬불꼬불하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엄청 많이 엉키고, 저는 머리카락이 되게 가늘거든요. 얇고. 그렇다 보니까 잘 끊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세 달 정도 제가 원했던 히피펌을 만끽한 다음에 과감하게 칵 잘라버렸습니다. 너무 시원하고 좋네요. 다 보셨다고, 사진도 봤다고, 변건우님이 사진 봤다고 해주셨어요. 고나견님이 이름 불러달라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댓글이 팍 올라갔는데, 누나 핸드폰 내기 4분 전 꼭 이름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또 댓글이 막 올라가네요. 긴 머리를 또 좋아하신다는 분이 계시네요. 그러니까요. 내 머리카락은 금방 자라니까 단발도 보여드리고 또 이렇게 긴 머리도 보여드리고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슬이님, 언니 제 이름 예슬이에요. 한 번만 불러주세요. 예슬 씨 반가워요. 오늘 라방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오늘은 저의 첫 브이라이브이기도 하고 또 너무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거라서 여러분들과 근황 얘기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저는 어떻게 지냈는지 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그 중간중간 이렇게 이렇게 마가 생기면 또 댓글도 이렇게 읽고 그럴 예정입니다. 태우 때 보고 또 단발을 해주셨다고. 단발 너무 시원하고 좋죠. 저는 단발이 제일 편한 것 같아요. 머리 감았을 때도 금방. 이게 댓글이 정말 빨리 올라가서 제가 댓글을 정말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저의 예상보다 정말 빨리 올라가네요. 곤지님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학교 생활을 못 누리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날이 좀 따뜻해지면 새내기 생활을 누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때 날씨도 따뜻해지고 그럴 때 캠퍼스 생활을 만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조용하고 차분하세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아직 이렇게 혼자 말하고 하는 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좀 더 긴장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 강아지들 근황이 궁금하다고 태희님께서 저희 집 강아지들은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바깥에 나가질 못하니까 산책도 잘 못 시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서 빨리 좀 이렇게 날도 따뜻해지고 자유롭게 밖에 나갈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김진주님이 언니 제 이름 한 번만 불러주세요. 김진주님, 김진주님 맞죠? 반갑습니다, 진주님. 에라 똑땅에 배우가 꿈인 고등학생인데 조언 한마디만 해주세요. 조언이랄 것까지는 없지만 꼭 좋은 연기자가 돼서 같이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지금 다들 저녁은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오늘 맛있는 분식을 먹었습니다. 분식을 먹고 힘을 내서 브이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최홍수님, 제발 이름 한 번만 불러줘요 라고 하셨는데 반갑습니다. 은성님 이름 불러달라고 하셨는데 반가워요. 은성님 이주영님도 이름 불러달라고 하셨는데 주영님 반가워요. 네,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생겨서 정말 너무 좋네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댓글도 보내주시고 그걸 읽고 또 어떻게 지냈는지 말씀해주시고 하는 것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늘 궁금했는데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 고구마님이 언니도 넷플릭스 보시나요? 전 넷플릭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제 앤무 낸다. 요거를 할 시간이라고 하네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궁금하셨던 것들을 보내주셨는데요. 그것을 추첨을 통해서 질문을 몇 가지 뽑아보도록 할게요. 한번 추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떨리네요. 저한테 어떤 것들이 궁금하셨을지. 제가 오늘 노란색 옷을 입었으니까 노란색을 먼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빠진 노래가 있으신가요? 김지원의 플레이리스트는 저는 가수 유나 씨 노래 좋아해요. 그래서 좀 그 앨범 전곡을 자주 듣는 편이고요. 또 최근에는 선우정아님의 도망가자라는 곡이 있어요. 근데 가사가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라이브 하시는 영상을 봤는데 라이브를 보니까 더 너무 감동적이고 힘이 나는 노래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시간이 되시면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거 한번 뽑아볼게요. 여기다 두겠습니다. 사계절 중 어떤 계절을 제일 좋아해요? 라고 블루님이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겨울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겨울 냄새랑 눈이랑 그리고 목도리를 이렇게 둘렀을 때 그 감촉이 너무 좋고요. 그 전 겨울 간식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겨울에 먹는 그 귤. 우리 손톱 노래질 때까지 귤 먹어야 되잖아요, 겨울 되면. 저는 그런 게 너무 좋아요. 그 겨울에 추억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겨울을 좋아합니다. 블루님은 어떤 계절을 좋아하실지 궁금하네요. 지금 2만 명이 넘게 보고 계신다고. 너무 다들 지금 박수를 치고 계시는데 이야. 더 열심히 힘내서 진행을 해봐야겠는데요. 다들 지금 저희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이 광대가 여기까지 올라가셨어요. 다음 질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깽님이신 것 같아요. 아까 그 사연 보내주셨던 분인데 수능 끝나고 뭐 할지 추천해달라고 하셨어요. 다른 계획들은 몰라도 언니가 추천하는 건 꼭 할게요. 아까 휴식을 하라고 제가 휴식을 하는 게 어떠시겠냐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좋은 휴식이라는 게 사실 뭘까? 저한테는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 하루를 다 꾸미는 거예요. 조금 늦잠 자고 전 아침에 늦게까지 자는 그 10분만 더 잘래 하는 그 10분이 너무 달콤해요. 그래서 조금 늦게 일어나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반찬들로 밥을 먹고 그리고 간식도 먹는 거예요. 저는 초코우유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밥을 먹고 초코우유를 탁 마시면 그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소화를 시킨 다음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거예요. 그걸 막 주행하다 보면 이제 눈도 아프고 좀 쉬고 싶어요. 그러면은 과감하게 딱 끄고 누워서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탁 틀어놓고 이렇게 누워있어요. 그러면 눈이 스르르 감면서 잠이 좀 올 수 있어요. 졸리면 또 자는 거야. 그리고 또 일어나요. 그러면 또 드라마 영화를 봐요. 저는 그런 힐링데이가 되게 저한테 힘을 주는 그 원동력이 되는 하루가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깽님은 정말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는 정말 본인이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가득 채우는 그런 날을 보내보시는 건 어떨지 제안을 해봅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을 뽑아보도록 할게요. 사연을 보내주셨던 분들이 되게 많이 지금 뽑히고 있어요. 재성아 힘내라고 해주실 수 있나요? 군인 재성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재성아 힘내. 너무 고생 많죠? 또 저는 예전에 군인 아저씨 어렸을 때 우리 그 편지 쓰잖아요 군인분들한테. 그때 늘 군인 아저씨 뭐 나라를 위해서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군인분들이 다 굉장히 어린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힘들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연 보내주시고 또 태양형에도 재밌게 봐주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재성아 힘내. 또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이런 거죠. 뭔지 알죠? 언니 수술 안 아프셨어요? 날개 제거 수술. 김지원에게 인생 배팅한 쌈장 법사님께서 요렇게 요거 뭐라 그러죠? 그 주접? 주접 댓글? 요거 이럴 땐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 같이 받았잖아요? 약간 이렇게 해야 되나?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우리나라 분들 주접 댓글은 나날이 정말 발전하는 것 같아요. 쌈장법사님, 우리 같이 콩 키울래요? 너랑 나랑 알콩달콩? 이런 거?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음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분들이 지금 고개를 못 들고 계시는데요. 저도 괜히 했나 싶고. 그런데 자, 혹시 기억에 남는 팬사인의 일화나 팬이 있으신가요? 배우님의 시점에서 본 팬사인의 후기를 듣고 싶어요. 헤스티아님이랑 김동댕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그 오란 씨를 들고 오신 분이 아무래도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영상이 또 많이 돌아다녔어가지고 제 친구들도 막 보내주고 그랬었는데 그 오란 씨 페트병을 사인회에 들고 오셔서 막 이렇게 사인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페트병을 딱 내려놓으시고 딱 팬분을 봤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그 팬분의 그 뿌듯한 표정 저는 그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기억에 정말 많이 남아요. 그리고 그걸 또 이렇게 이거 보여주겠다고 그 무거운 거를 낑낑거리면서 또 들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너무 감사하고 귀엽고 그래서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뽑았네요. 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갔던 여행은 김딩사랑단 떨린단 말이다. 님이 보내주셨어요. 저 마지막으로 갔던 여행은 좀 오래되긴 했는데 저 친구들이랑 싱가포르를 다녀왔었어요. 되게 날씨도 엄청 덥지도 않고 따뜻하고 그리고 나무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싱가포르는 칠리 크랩이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서 막 엄청 퍼먹고 그리고 이게 또 싱가포르 갔다 오시는 분들은 그 칠리 크랩을 꼭 사서 가야 된다 그래요. 그때 그 먹었던 맛이 안 나더라고요. 볶음밥을 해가지고 위에다 뿌려 먹어봤는데 그 싱가포르에서 먹어야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싱가포르를 다녔습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400번 젓는 달고나 커피, 1000번 젓는 수플레 오믈렛 혹시 만들어 보셨나요? 젤리딩 헤스티아 97019 예원 김주원에게 인생 베팅한 3점 복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저 달고나 커피 해봤어요. 근데 이거 여러분 제가 꿀팁을 한번 해본 사람으로서 또 꿀팁을 드리면 이게 이렇게 큰 볼에 하면은 많이 저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크게 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좁은 컵 있죠? 좁은 컵에다가 저으면은 이렇게 이렇게만 저어도 이게 팍팍 저어지니까 좀 많이 빨리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재밌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도 해보고 제가 해서 저희 가족들에게도 전파해가지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해보시고 재밌겠어요. 그리고 이거 1000번 젓는 수플레 오믈렛은 해볼 예정이에요.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해보셨나 모르겠어요.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팔 아팠죠? 조금 아팠어요. 근데 이게 확실히 좁은 데다 하니까 팔이 아프다기보다 저는 손목이 조금 아팠었던 것 같아요. 언니 저 김진주님이 언니 저 달고나 커피 1000번은 저은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요게 만약에 좀 잘 안되면 설탕량을 조금 늘리면은 된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원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설탕량 조금만 더 넣으시면은 좀 빨리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질문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맛은? 김지원에게 인생 베팅한 쌈장법사 에라는 똑딱이 님이 보내주셨는데 저는 초코 아이스크림 너무 좋아하고요. 그리고 그 서른 한 가지 맛이 있는 그곳에 가면 그 민트 초코 있잖아요. 저는 초코 다음으로는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요새 그 민트 초코 관련한 그 제품들이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과자도 나오고 막 그래서 너무 좋아요.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초코구나라고 하셨는데 그냥 초코가 아닙니다. 초코는 굉장히 여러 맛이에요. 엄청 단 거, 좀 덜 단 거, 쌉싸름한 거, 약간 그런 뭔지 아시죠? 다들 민초 좋아하신다고. 민초단. 이거 민초단이라고 하는구나. 저 민초단입니다. 이건 아까 물어봐 주시긴 했는데 좋아하는 색이 뭔가요? 진이, 군인, 재성, 지지, 소정님, 그리고 서원 필리핀스 물어봐 주셨어요. 저는 역시 무채색이 좋아요. 좀 무난하고 옷 입을 때도 좀 그렇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것 같고 근데 최근에 그 연보라색, 카키색 약간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제 옷장이 원래 쫙 다 무채색이었는데 요즘은 간혹 가다가 이렇게 카키색도 섞여 있고 좀 보라색도 섞여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혹시 소설 중 어떤 장르의 소설을 좋아하시나요? 그래서 이게 영일키디? 아이디를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확실히 로맨스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보면서 막 설레고 빨리 이거 뭐야?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둘이 어떻게 되는 거야? 사랑하는 거야? 막 그렇게 궁금해하면서 읽는 걸 좋아해요. 로맨스도 좋아하고 로맨스에 판타지 막 이런 거 섞이면은 막 더 설레고 괜히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고 로맨스 소설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옛날에 그 막 드래곤 나오는 거 있죠? 용 나오고 막 판타지 있고 막 엘프 나오고 막 이런 판타지 소설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는 그런 소설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저희는 어렸을 때 그 저는 늑대의 유혹 막 이런 귀현이 이런 세대예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소설도 또 굉장히 재미있게 눈물을 팍 흘리면서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버킷리스트 같은 것이 있다면 그 중에서도 가장 해보고 싶은 것은 권효성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저는 수영 배우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그 물을 좀 무서워해요. 물 공포증이 좀 있는데 그걸 극복해보고 싶어요 언젠가. 그래서 수영을 기회가 된다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극복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바닷가에 이렇게 둥둥 떠 있으면은 너무 평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기분을 느껴보고 싶어요. 그리고 여름 되면 이제 뭐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같이 이렇게 풀이 있는 곳에 뭐 놀러 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발만 이렇게 담그고 있어요. 발 장구만 하니까 발만 그렇게 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저도 막 이렇게 물살을 가르면서 탁 시원하게 한번 수영을 해보고 싶습니다. 갑자기 다짐으로 끝내는 거냐고. 그렇죠. 저도 물 조금 무서워한다고 보내주셨는데 그죠? 또 물 공포증 있는 분들은 또 있어요. 근데 우리 한번 극복해보도록 합시다. 한번 사는데 수영 한번 해봐야죠. 배워봐야죠. 어떤 분이 폰을 꺼야 되는데 이모모만 불러달라고 하셨는데 이름을 못 봤어요. 네, 어떡해. 이렇게 폰을 급하게 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다음에는 꼭 이름을 불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뽑아볼게요. 와, 이것은 언어천재 지원 배우님의 영어 공부 꿀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에스티아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전 사실 영어를 그렇게 잘 하지 못합니다. 그냥 조금 알아듣고 조금 하고 이런 정도인데 그걸 또 이렇게 좋게 봐주셔가지고 좋은 별명을 붙여주셨는데 영어를 막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영어 공부할 때 좀 도움이 됐던 건 좀 고등학교 때 팝송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걸 외우고 막 부르고 싶고 근데 그러려면 그 뜻을 알아야 되니까 그 가사를 출력을 해서 그 밑에 막 뜻을 써가지고 그걸 외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문법적으로 막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아요. 근데 그 단어 외우고 그 뉘앙스를 알고 그런 데는 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는 노래가 있다면 그 가사를 좀 외우면 아무래도 단어 외우는 데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댓글을 읽어보려 했지만 한 마디 더 읽어보고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고민이 생겼을 때나 스트레스가 있을 때 푸는 방법이 있나요? 힘든 순간을 극복하는 방법. 무엇이든 지원형을 힘나게 하는 것 하나쯤은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물어보고 싶었어요. 자몽 젤리딩 은서 씨용 떨린단 말이다. 김지원에게 인생 배팅한 쌈장버터 깽님이 이렇게 물어주셨는데, 아,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저는 좀 원초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그 뭔지 아시죠? 베개에 얼굴 묻고 소리 지르기. 야! 이렇게 해방서를 지르다 보면은 조금 스트레스가 풀리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했던 방법은 그 부셔먹는 과자 아시죠? 그거를 이렇게 해서 가루가 될 때까지 그 과자를 부셔봅니다. 저는 좀 그렇게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요. 고민이 있을 때는 저는 그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를 봐요. 그게 볼 때마다 또 새로운 생각을 갖게 해주고, 그리고 내가 나여도 괜찮아. 그냥 나는 나야. 뭐 이런 생각을 갖게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힐링이 굉장히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혹시 뭐 보셨을 수도 있고 안 보셨을 수도 있지만 다시 재탕을 하셔도 좋고, 안 보셨다면 한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터지지 않나요? 라고 하셨는데, 그쵸, 간혹 터지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화를 풀려고 그러다 그걸 치우면서 다시 화가 솟구치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는데, 힘 조절 한번 잘 해보시도록 하세요. 또 다음 작품 때 해보고 싶은 장르나 역할은 무엇인가요? 라고 지원천사 권효석, 김지원사랑의 에라는 똑땅에, 영일키디, 민양, 김동대, 에라는 시도, 시용, 제님이 물어봐 주셨어요. 아,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정말 고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아직 엄청 다양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지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좀 여러 가지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좀 다양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뭔가 지금 당장 한 가지 장르 막 이렇게 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최대한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지윤아 할 수 있어 한번 해주세요. 지윤아 할 수 있어? 의드, 의드도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니까요. 근데 그럼 연습을 많이 해볼게요. 그 용어가 정말 어려워요. 그 혀가 막 이렇게 쥐나는 느낌 뭔지 아시죠?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걸 또 다 외워가지고 이렇게. 또 의드 보면 급박한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 엄청 빨리 막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다 외워가지고,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인생 영화나 좋아하는 책을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떨린단 말이다, 김지원 사랑해라는 뚝딱이, 게임, 김딩 사랑단, 김동대 은서님이 보내주셨어요. 인생 영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죽은 시인의 사회도 너무 좋아하고요. 인생 영화. 디즈니. 디즈니 영화를 보면 되게 그 몽글몽글하고 따뜻하고 기분 좋아지고 그런 고민이 많이 사라지는 감정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디즈니 영화들도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좋아하는 책. 저는 알랜드 보통의 책을 좋아해요. 그래서 또 이분이 로맨스도 좀 많이 쓰시고 그러면서 판타지 같은 그런 요소들도 많이 가미가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이분의 책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저 아직 겨울왕국 2를 못 봤어요. 그래서 빨리
보고 싶어요. 근데 조금 스포를 당해가지고 속상합니다. 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유튜브에 있는 김지원 입덕 영상이랑 김지원 현실 말투 모음 영상 혹시 보셨는지요? 언니 매력이 담겨있어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상들이에요. 한번 꼭 보시길 바래요. 지원 천사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저 이거 봤어요. 그 저희 어머니께서 저의 그 영상을 보는 거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집에 가면은 늘 그 최신 검색어에 김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로 저의 모습을 보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요거를 되게 그 순간순간의 모습들을 되게 캡치를 해가지고 편집을 잘 해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좀 쑥스럽긴 하더라고요. 내가 말할 때 몰랐는데 제가 또 대사 이런 거 말고 저의 현실 말투? 저의 그냥 평상시 말투? 이런 거를 다시 들을 일이 많이 없다 보니까 좀 새삼 어색하고 좀 쑥스럽더라고요. 저의 이런 모습까지 많이 애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이하늘님이 언니 하늘아 화이팅 한번 해달라고. 하늘아 화이팅. 촬영이 몰렸을 때 어떻게 컨디션 유지를 하시나요? 본인만의 체력 관리법은? 김딩사랑다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아 그러게요. 이게 정말 쉽지 않긴 한 것 같아요. 제가 체력이 막 엄청 좋은 편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틈틈이 자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비타민, 영양제 이런 거를 정말 배부를 정도까지 막 이렇게 먹거나 그런 것도 그 순간적으로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틈틈이 잠을 좀 자야겠죠. 그리고 그냥 드라마 촬영할 때는 조금 더 힘내서 하고 끝나고 나서 이렇게 푹 쉬고 다시 체력을 잘 키우고 이런 것도 또 중요한 것 같아요. 하하, 귀여움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하고 군인재성님께서 이거는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해주셔야 되는 거. 제가 특별히 관리를 한다는 거. 제가 이렇게 이런 주접 댓글 보면은 이렇게 애정에 가득 담긴 글들 이런 거 받으면 기분이 쑥스러우면서도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지영님께서 언니 이름 한 번만 불러달라고. 이지영님 반갑습니다. 성현님께서 언니 이제 긴장 좀 풀리신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는 사실 머릿속이 하얘져가지고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갑자기 조용해지면 뭔가 더 말을 해야 될 것 같고 아 브이라이브 쉽지 않네요. 아, 즐겨 입는 옷 스타일은 블루님, 군인재령님께서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캐주얼한 옷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편한 맨투맨, 뭐 청바지, 그리고 뭐 추리닝, 후드티 이런 거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몸이 편한 옷을 좋아해요. 또 아무래도 저희 스타일리스트분이 또 스타일리스트님이 옷도 예쁜 것도 많이 챙겨주시고 하다 보니까 평소에 이렇게 후리한 옷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하, 운전면허는 언제 따셨나요? 드라이브 솜씨가 궁금해요. 김딩사랑당님이랑 UKUK1126님 보내주셨는데 저는 25살? 그러니까 한 4년 전? 그때 운전면허를 땄어요. 처음에는 옆에 큰 차들이 지나가면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그 뭔지 아시죠? 이렇게 딱 의자 붙이고 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어떡해 이러면서 아마 같이 운전하시는 그 뒤에 분들이랑 좀 화가 나셨을 수도 있어요.
있었어요 처음에는. 죄송합니다. 지금은 운전 너무 너무 잘한다? 라기보다는 어쨌든 4년 무사고입니다. 그래서 안전이 최선이니까 중요하니까 좀 안전하게 운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제 차는 그 후방 카메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탁 뒤보면서 폭풍우진 백미러 보면서 그 후진 좀 자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만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 이거 어려운 질문이 나왔네요. 마지막 질문인데, 작품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는다면? 제 뽀삐빅님께서 물어봐 주셨어요. 근데 작품을 고를 때 사실 굉장히 많은 뭐라고 해야 할까, 요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타이밍이라던가, 또 일단은 작품이 들어와야 되고 막 이런 것들 있죠. 그렇다 보니까 어떤 한 가지를 딱 꼽기는 참 어려워요. 이게 작품도 내 삶의 가는 중에서 만난 어떤 그 운명적인 만남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많은 것들이 착착착착 해가지고 딱 맞물렸을 때 작품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질문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엄청 많이 보내주셨어요. 다음에는 좀 더 빨리빨리 팍팍 읽어가지고 많은 질문을 또 읽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시간 댓글로 질문도 조금 받아볼게요. 어떤 것들이 또 궁금하신지. 오메오메 엄청 많아. 언니가 집에서 다 운동해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아, 저는 홈트 좋아합니다. 그 이제 그 밑에다가 두꺼운 요가 매트 깔고 유튜브 보면서 이렇게 막 운동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거 재밌고, 그 바깥에 이렇게 나가서 운동하고 물론 이런 것도 재밌지만, 그 홈트를 하면은 뭔가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으니까 옷도 막 편하게 입고 선호하는 것 같아요. 이게 댓글이 너무 빨리 올라가네요. 그러면 다음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넣어가지고 정리를 할게요. 이런 것들이 또 궁금하셨구나. 이렇게 많은 질문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3만 명이 보고 계신다고. 너무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너무 행복하네요. 다음은 그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편지를 읽어볼 거예요. 랜선 편지를 읽어볼 건데, 이거를 좀 사무실에서 좀 이렇게 선정을 해주셨어요. 여기서 세 개를, 위에 있는 세 개를 골라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떨리네요. 안녕하세요, 김지연 누나. 저는 올해로 누나팬 9년 차인 김동윤이라고 합니다. 누나를 처음 본 건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이라는 드라마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자주 보시던 프로그램이라 함께
김지원이라는 배역을 맡은 배우가 너무 연기도 잘하시고 청순하셔서 첫눈에 반했고 제부를 이렇게 약간 민망하네요. 그때 그 배우분의 성함이 김지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그때부터 누나의 팬이 된 것 같아요. 상속자들, 각동이, 태양의 후예, 썸마이웨이, 조선명탐정 3, 미스터 선샤인 1화, 아스탈연대기까지 누나가 출연하신 작품들 모두 설레이면서 감상했던 기억이 납니다. 고3 시절 힘든 수험생활 때마다 성적도 오르지 않고 마음은 지쳐가고 포기해버리고 싶었지만 힘들 때 누나가 나왔던 작품 중 하나인 썸마이웨이의 대사 중 하나인 내 말 믿어, 누가 뭐래도 넌 델로미야, 넌 뭐라도 된다, 넌 돼 라는 대사를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버틴 것 같습니다. 누나가 나왔던 드라마들을 다시 감상하면서 모든 걸 놓아버리고 싶었던 수험생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누나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수험생활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가 유행하는 요즘 시기 몸 조심하시고 앞으로도 좋은 작품으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에는 누나가 원했던 것 모두 이루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언제나 누나를 응원할게요. 지원이 누나 화이팅입니다. 누나의 9년차 팬 김동윤님께서 보내주셨어요. 9년. 와, 정말 긴 시간이네요. 제가 10년 차니까 저랑 거의 같이 시간을 이렇게 함께 해주신 김동윤님이신데 이렇게 힘든 시기에 제가 어떤 방향으로라도 이렇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도 또 열심히 좋은 작품으로 보답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일단 가장 먼저 드는 것 같고요. 김동윤님이 또 고3 시절 힘들게 보내시고 그러셨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힘든 일들이 있겠지만 우리 같이 또 버텨가면서 파이팅하면서 행복하게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같이 오래오래 봐요. 너무 고마워요. 제가 사인회를 하거나 그럴 때도 팬분들이 편지를 이렇게 써주시곤 하는데 저희 집에 이렇게 다 모아두거든요. 근데 가끔씩 읽어보면 힘이 되게 많이 되고 오히려 제가 그 위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이런 편지들도 다 제가 잘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지를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지원 배우님. 휴휴. 저는 이제 막 고등학생이 되는 여학생 이지윤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상속자들로 지원 배우님을 알게 되어 지원님의 팬이 된 건 2016년입니다. 태양의 후예를 10번 넘게 정주행할 정도로 정말 지원 배우님께 푹 빠졌습니다. 지원 배우님이 연기하신 윤명주 역할을 감명 깊게 본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군인의 꿈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부사관과가 있는 고등학교에 원서를 넣어 시험을 보고 부사관 학교에 입학 예정입니다. 지원님 덕분에 키우게 된 꿈을 지원님께 응원받으면 영광일 것 같습니다. 이 말을 지원님께 언젠가는 말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이메일로 편지를 보낼 수 있어 정말 영광입니다. 항상 존경하고 감사하며 응원합니다. 아프지 마시고 작품 활동 무리하지 마시고 해주세요.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게 드라마를 보고 꿈을 키워서 내가 저렇게 되고 싶다. 근데 정말 현실로 이뤄내신 거잖아요. 얼마나 고생을 하고 노력을 하셔서 이런 결과를 얻으셨을지 정말 너무 존경스럽고 대단하신 것 같아요. 또 특히 윤명주 역할을 보고 이 꿈을 키우셨다고 하니 제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입학 예정이시라고.
이렇게 부산 학교에 가서 건강 잘 챙기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원하는 일들을 다 이루시는 지윤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윤님도 아프지 말고 또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셨을 텐데 너무 무리하지 말고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부산 학교 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축하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진짜로 너무 존경스러워요. 그리고 다음 편지를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니, 저는 고2 여학생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이번 방학 동안 고2라는 타이틀 때문인지 자존감도 점점 바닥으로 떨어지고 육체적으로도 심적으로도 지치고 힘든 일이 너무 많았는데, 지칠 때마다 항상 언니 영상 챙겨보면서 으쌰으쌰 하며 힘을 얻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감사의 인사 전하려고 쓰게 됐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썸마이웨이를 다시 보는데, 썸마이웨이가 제가 겪고 있는 상황을 너무 잘 담아낸 것 같아서 보면서 울컥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특히 아나운서 면접시는 아직까지도 기억에 생생해요. 제가 그렇게 느낄 수 있었던 건 아마 언니가 항상 진심이 느껴지는 연기를 해왔다는 증거가 아닐까 싶어요. 저도 썸마이웨이에서 자신의 꿈을 향해서 멈추지 않고 열심히 달려나가는 에라처럼 다시 열심히 살려고요. 제 삶에 힘이 되는 연기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긴 편지 읽어주셔서 또 한 번 감사드리고 평생 옆에서 응원할게요. 사랑합니다. 라고 지니님이 보내주셨어요. 고등학교 2학년, 물론 고3이 굉장히 힘들지만 그 고3을 앞두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정말 고민이 많아지는 때예요. 내가 이제 어떻게 정말 진로를 확실하게 정해야 되는 때기도 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또 이 고등학교 2학년의 위기를 잘 몰라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막 놀고 야재도 조금 땡땡이 치고 막 그렇게 지내다가 고등학교 2학년 딱 되면은 어떡하지? 막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고 막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또 지나가면, 또 지나고 보면 이런 고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앞으로의 지니님이 있을 거예요. 그 필요한 시간들이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고민하고 또 충분히 노력하고 그러다 보면 지니님이 원하는 것들을 또 다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에 또 썸마이웨이의 에라 캐릭터를 보면서 공감을 많이 해주셨다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에라 캐릭터가 확실히 이렇게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안하고 고민하고 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또 위로가 많이 되고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맡을 수 있었어서 너무 다행이고, 또 그 드라마로 어떤 작은 위로를 전할 수 있었다면 제가 더 오히려 감사드리고 너무 영광인 것 같아요. 꿈을 향해서 멈추지 않고 열심히 달려나가신다고. 우리 불도저가 되어봅시다. 화이팅!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일본, 브라질, 중국, 캐나다에서도 편지들을 보내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편지는 제가 꼭 챙겨서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는데 그 사이 이렇게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편지를
그럼 하나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너무 길게 하면 좀 지루하시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되기도 하면서, 근데 이 글을 욕심도 있고 참 고민이에요. 닉네임 정민님께서, 저는 충남 계룡시에 거주하는 고등학생입니다. 우선 제가 가장 드리고 싶었던 말은, 지원님은 우리나라 최고의 배우들 중 한 분이라는 거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요. 늘 최고의 연기력을 보여주시고 어떤 역할을 해도 너무 잘 소화해내시는 모습에 항상 박수를 드리고 싶고요. 저희 팬들을 진심으로 아껴주시는 것 같아서 저는 늘 행복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드라마 촬영, 영화 촬영이 많이 어려울 텐데, 아스타 시즌2도 잘 마무리 짓고 또 다른 작품으로 만나뵙길 기대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지원님을 위해 어울리는 시를 한 편 준비해왔는데요. 늘 저에게 비타민 같은 존재로 희망을 주셨던 지원님이 앞으로 힘든 순간이 닥칠 때마다 꼭 보셨으면 하는 시입니다. 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해서 이렇게 보냅니다. 꼭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쭉 평생 응원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시를 보내주셨는데, 저 시 선물 처음 받아봐요. 세상에. 시 한번. 시.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정호승. 이 세상 사람들 모두 잠들고 어둠 속에 갇혀서 꿈조차 잠이 들 때 홀로 일어난 새벽을 두려워 말고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겨울밤은 깊어서 눈만 내리어 돌아갈 길 없는 오늘 눈 오는 밤도, 하루의 일을 끝낸 작업장 붉은 촛불도 꺼져가는 어둠 방에서 슬픔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어머나, 이런 아름다운 시를 보내주셨어요. 이거를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또 위로도 많이 되고 힘을 얻으실 수 있는 시가 아닐까. 저에게도 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요. 이 시는 제가 잘 간직하고 오래오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쩜 이렇게 글을 잘 쓰세요? 고등학생이시죠? 어머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래오래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저희 앞에 지금 계시는 분들도, 어떡해, 위로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너무 감동입니다. 이제 저희가 안녕을 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 떨려가지고 제가 이걸 잘 마칠 수 있을까 정말 너무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막상 이렇게 끝을 내야 된다고 하니까 너무 아쉽고, 댓글도 다 읽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속상한 마음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이 저에게 궁금하셨던 거,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지내셨는지 우리 같이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3만 4천 명이 넘었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가끔 여러분과 소통하는 자리 많이 만들도록 할게요.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많이 고생하시고 답답하시고 그러시겠지만, 우리 같이 조금 더 견뎌서 따뜻한 여름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늘 좋은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앞으로 자주 만나요. 감사합니다.